필요한 시간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6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60년대에 배고픔을 느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배고파가지고 우리 뱃속에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고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의 기치고 정말로 지붕을 개량하고 삐뚤어진 길을 바르게 잡다라고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초였다. 그래서 지붕 개량을 했고 길을 반듯하게 했고 먹을거리를 이렇게 많이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지 않는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리더자가 바뀌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 아까 우리 김재선 우리 중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용갑 청장님이 12년 하시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신축된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이제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박용갑 청장님의 큰 치적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정말 지금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새마을 정신만큼은 우리 국민이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앞으로도 쭉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행복한 친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